산책기장 공원 산책길을 걷다가 만나는 나무 말 한 마리. 작품 번호 5,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주 중산간에서 구한 고사목에 화산석을 이용하여 말의 형상을 제작하고 그 형상물 속에 야생화를 심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곳에서 가만히 눈을 감으면 천지연 폭포수의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잠시 명상을 즐기셨다면 이제는 새끼전 공원을 나와 70리 시공원으로 떠날 차례. 70리 시공원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미술관인 기당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작가들의 회화, 조각, 공예, 판화, 서예 등 65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잠시 들러 서귀포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황토빛으로 물들인 변시지 화백의 작품도 만나보세요.